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굉장히 큰 카라반을 구입했습니다. 딱 하루만요. 카라반을 구입하면서 데크도 이쁘게 꾸몄죠. 바베큐 그릴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데크 위에는 일체형 원목 테이블 의자도 준비했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했죠. 분리수거함도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카라반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냉장고가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데요. 우측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수전과 하이라이트 그리고 후드도 보이고요. 싱크대도 좀 확인해 볼게요. 도마와 접시, 전기밥솥과 후라이팬도 보입니다. 난방 컨트롤러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냄비도 있네. 요리를 위한 도구들도 보이고요.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저통도 보입니다. 있고. 냄비와 그릇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난방 스위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컵라면을 위한 커피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식탁과 2인 침대 그리고 2층 침대가 보이죠. 침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에어컨을 지나치면 1인 2층 침대가 보입니다. 1층 쪽에 창문이 있고요. 2인 침대는 1500mm 더블 사이즈입니다. LED 전등도 큼지막한 게 설치되어 상당히 밝아서 좋으네요. 이쪽으로 32인치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소화기와 신발장도 보이죠. 냉장고 위쪽에 전자레인지도 있었네요. 냉장고는 투 도어로 냉동 냉장이 분리된 모델입니다. 화재 감지기와 비상구 유도등도 보이는데요. 유도등 캐릭터가 카라반 안쪽으로 띄고 있습니다. 맥스팬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화장실인데요. 변기와 220V 콘센트, 세면대와 젠다이까지 있습니다. 수건 거리와 화장지 거리, 환기를 위한 창문도 별도 설치되어 있죠. 샤워기와 거울까지 콘도와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정말 완벽한 구성입니다. 커튼을 열어보면 잔디와 나무가 저를 반기는데요. 이 정도면 호텔식 캠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인 가족이 지내기엔 너무나 완벽한 카라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베큐 타임이죠. 시간은 오후 5시 30분 정도인데요. 말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토치로 참숯을 구워줘야겠죠. 보채 연료인 소나무 착화제를 두 개 정도 넣어줬습니다. 참숯을 착화제 위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숯에 불이 더디게 붙어 다시 토치로 구워줬습니다. 석쇠를 올리고 소고기를 구워 볼게요. 후추도 조금 뿌려줘야겠죠. 즐거운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무슨 일을 하고 웃고 즐기면서 하면 되죠. 잘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좋아. 딱 한 번뿐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죠. 힘들다고 어깨 부피지 말아줘요. 너도 어깨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보자고요. 이제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은 즐길 시간이라고 외쳐보자고요.
식당에 있어요. 어떤가요? 군침 돌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참숯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삼겹살 타임인데요. 가운데 쉰 김치를 올려주게 되면 이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아, 또 먹고 싶네요. 소시지와 파김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파워뱅크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자, 이렇게 카라반에서 1박 경험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바베큐 그릴에서 구워먹는 고기는 최고였습니다. 맛있고 배부르고 재미있었던 카라반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지 파파레오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눌려있던 사람 속에 추억들을 잠시 꺼내보게 돼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던 추억사진 그 속에 낯설고 있어. 정동진을 함께 가서 구입했던 오랜 시대 사람 속에 남아있어. 우리 서로 주고받은 수많았던 이야기 편지들도 추억 속에 차고 있어. 오직 그대 마음 곁에 머물렀어.